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 특징적인 종목군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뭐 안타까운 일이었죠. 뭐 시장 자체가 이제 하락으로 또다시 한번 이틀 연속 크게 빠진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장중 1.9%까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코스피가 보였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상당히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1.9%까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후반에,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음봉이 고가 권역에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음봉 자체를 이제 다시 한번 돌려서 이제 다음 주에 돌려내야 됩니다. 돌려내야 되는데, 지금 이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국내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런 음봉을 돌려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반드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반등을 보이면서 다음 주는 시장이 이 고가에 대한 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런 싸움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 예상으로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조금 붙이는, 여기서 이제 급하게 빠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개인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신에 좀 조정세가 한동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였던 부분, 대신에 하방에서 지금 거래량이 붙어내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분봉을 보더라도 주가가 이제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면서 2시 반 이후로 돌려내는 움직임이었는데, 330 분봉에 대한 부분, 낙폭과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개별주 움직임이 대단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재료, 일정, 그리고 중소형주, 테마, 그런 것들 좀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시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K인프라, K의류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그 원격 진료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대선 테마주들에 대한 수급적인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대신 진단 키트 관련주들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도 뭐 여기서 그냥 꺼지는 그런 움직임들보다는 좀더 시세를 낼수 있는 움직임, 여건이 좀더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우리가 K의료 관련해가지고 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들이나 또는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도 오늘 단기 고점을 한번 형성했다 봐야 되거든요. 대신에 이런 움직임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서 그냥 추세적으로 빠진다기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돌려내서 올라올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올해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씩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선 이제 LG 화학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일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오후 3시에 LG 화학 관련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충북 오창 공장에서 이제 회의를 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엠바고 걸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7월 9일 조간에 보도해라, 뭐 이런 보도자료 지침이 내려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했느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비롯해 SK 이노베이션, 우리 셀 세안 3차 업체들, 그리고 현대차,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 50여 개.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는데, 그냥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예요. 아직까지 상용화는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전고체를 2027년도로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좀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 자, 또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바로 2차 시장 전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그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10년간 15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시장 자체는 앞으로 시장이 조금만 더 냉정하게 돌아선다면 폐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상당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왔던 이제 리튬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리튬 금속 관련해서도 얘기는 나올 수 있는 부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막보다는 양극재, 그리고 지금 보면 음극재 관련된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LG화학에 대한 주가도 그런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LG화학은 아쉽게도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지금 83만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사실 이 우리가 좀 더 관망에 대한 시선이 좀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제 대형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는 손절을 하지 않아야 된다. 손절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돈을 대형주를 하지 않거든요. 대형주를 할 때는 우리가 손절 안 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돈 들고 들어갔을 때 반드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너무 고가 권력이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화학도 지금 보면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띌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지금 반등 자체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퍼져버리고 그 다음 반등은 더 약해버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80만원대 이탈되면 그때 투매성 물량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자리가 무너지면 우리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그런 자리를 좀 더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게 어떨까. 지금 자리는 제가 볼 때 조금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70만, 75만원 정도 그 선까지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자. 우리가 주가가 올랐는 것이 빠지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임 자체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저항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지금이 저가다, 8만원대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막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다 보니까 내가 팔고 나면 오를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욕을 먹더라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이 삼성전자를 8만원대 사면 조금 고생할 수 있다. 이왕이면 우리가 7만원 초반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적어도 그 가격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왔었고, 뭐 일단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현재 DRAM 가격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DDR4 가격 자체가 지금 일단은 반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에 대한 보도 내용들은 뭐 반도체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건 이제 DDR3에 대한 얘기들이고, DDR4는 직접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오르는 모습은 나오지 않거든요. 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효자 노릇을 했지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를 사실 멈추기에 상당히 힘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지금 하락세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충분히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좋은 가격대 들어갈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한 74,000원, 75,000원 가격대, 자, 하단에 있던 이 올라오는 이 2평 장기평까지는 우리가 밀집이 좀 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하는 게 낫지 않나. 우리가 조정은 두 가지인데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단기간에 빠졌다가 금방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기간 조정은 옆으로 행보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는 기간 조정에 붙어 있죠. 기간 조정이 붙어 있을 때는 오히려 한번 이런 하락폭이 나타났을 때 더욱더 강한 반등세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자,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일단 키포인트예요.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로 돌아서기는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의 반도체 자족화도 일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봐야 되죠. 그 8월 달에 스마트폰에 대한 발표, 그런 것들은 호재로 또 여겨볼 수 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는 일전에 말씀드렸었는 내용 그대로 지금은 예상이 맞으면서 다중바닥 형태에 대한 자리가 무너지면서 오늘 투매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금 터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현재 이제 바닥을 여러 번 다지면 그 자리가 이제 무너졌을 때는 하단 자체가 상당 부분 흘러내린다는 것이 이번에도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역삼각수렴 형태를 띄면서 반등 자체가 시원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NC소프트 입장에서는 1장 1단이 있습니다. 1장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되니까 이 게임주들은 여름방학이 두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만큼 여가시간 활용도 측면에서 게임 접속자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단점은 뭐냐면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 그것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리니지를 출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바뀌었어요. 리니지 모바일 출시하고, 근데 이제 100만원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 그러면 이미 선반영이 이미 다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은 다중바닥 형태에서 좀 빠지는, 그리고 현재 이 NC소프트에 대한 수급 주포는 기관이었는데, 자, 기관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은 결국 유통 물량을 줄여내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단기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그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은 일단은 비중 축소를 조금 한번 해내는 전략으로, 다시 82만원대는 상당한 저항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지지가 많았던 곳은 다시 한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저항이 강한 곳이 형성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열면서 하단을 다시 본다면 또 75만원 선이 나오죠. 그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자리, 앞에서 한번 바닥을 형성했던, 물량이 떨어졌던,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까지는 하락세가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D 바이오센서는 아직까지 상장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과연 따상을 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보통주 물량 자체가 7100만 주입니다. 7100만 주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1490만 주를 지금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 90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한 8500만 주 되죠. 그럼 계산해 보면 우리가 시총으로 52000원 잡고 계산하면 약 시가총액이 약 3조 4천억에서 4조 2천억까지 나오죠. 4조 2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매출이 연간 매출이 1조 2천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고평가된 부분은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 상단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움직임이 나왔고 75% 초과 대부분이 들어왔고요. 대신에 이제 이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1143대 1인데 요거는 최근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의무보유 확약이 지금 상당히 낮은, 미유 확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1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진단키트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됐을 때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길게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나. 차라리 상장될 때는 좀 더 강한 흐름, 그 다음부터는 조금 퍼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천운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진단키트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버렸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을 120%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D 바이오센스 오늘 이제 청약 마감이 됐고, 7월 16일 날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퍼지는데,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대선 쪽으로 저는 흐름이 좀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먹거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대형주를 움직이려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있어야 되고, 대신에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쉽게 본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을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특집 영상이 있었어요. 대선 정책주. 지금 현재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는 인물에 대한 정책론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뭐 지역화폐 관련해서 80%를 할 것이냐 100%를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우리 청년에 대한 부분, 청년 펀드라는 이런 부분 자체에서도 이슈는 계속되죠. 그러면 지금 오늘 플랜틴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런 대선 정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바닥은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제2의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도 800%씩 올라갈 수 있는, 작년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더 또 먹을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조금 빠졌다고 해서 쉽게 들이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걱정은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요. 우리가 지난 작년에 그렇게 빠졌을 때, 그리고 지난 공개방송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가족분이 다시 한번 작년 같은 구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구간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이 하락을 또 누군가는 현명하게 또 대처를 할 거고, 누군가는 또 다시 한번 더 어리석게 대처를 할 거예요.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꼭 현명하게 저와 함께 대처하는 그런 능동적인 개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